하나하나가 복잡하지 않은데 맛있어. 단순하면서도 맛있어. 단단하죠. 어. 당당한 역대 최고 집밥 같은 집밥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것 좀 한번 꼭 좀 먹어봐줘. 2개월, 2개월 묵힌 거. 왜냐면 아까 왜 나보고 자꾸 이 집착을 갖고 있냐 그러는데 엄마가 17에 나를 뵈가지고 시골 산 쪽에서 임신하셔가지고 얘 한 가지로만 아 진짜요? 응 사신 거야. 아 뱃속에 있을 때. 아. 지금도 엄마 이거 보시면 아이고 야야 내 니 과자 갖고 내가 고구마 줄거리 이것만 먹고 살았다 이러시는데 시골에는 그 깡촌에 먹을 게 뭐가 있어. 어때? 김정 씨에게 어머니의 집밥이란? 엄마의 집밥이란 사랑이고 보약이다? 사랑이고 보약이다. 정말. 왜냐면 엄마가 항상 음식을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야 음식은 누가 먹든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엄마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해주시는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신나게 두드려 정말 많이 맞고 빨리 안 먹어! 빨리 안 먹어!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밥을 먹으면서 정말 나는 보약 정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정말. 약이다 약. 응 약이다 생각하고. 난 저 앞에 맛있어서 밥을 다 먹었어. 캐겠다. 짜뜨잖아. 그래도 못 캐겠는데. 와. 실패했어. 아,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. 나 배꼽에도 막 조금씩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. 가져가 가져가. 가져올까? 또 있어요? 또 그만, 있나요? 그만 내올까 그러면? 아니 아니 더 먹어. 아유, 소화기간도 지금. 큰일 났네. 나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우와, 자 이게 마지막 뭐예요? 오늘 내가 소면을 드렸던 마음처럼 길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아유.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. 와 마지막 진짜 잔치국수 누나. 와 이게 잔치국수. 그래. 치에는 파리 노들. 와 이거 말도 안 돼. 야 막판 또. 아 이것도 어떻게 안 먹어 이거를. 아, 이건 들어가. 빨리 파리 노들. 잔치사람 보내겠어. 누나의 그 집에 자존심 그 매운고추가 떠들었어요. 부끄럽다 이게 싹 땡길 때 구르르 소리가 또 막 광고로 자담시켜야 된다. 맛있게 먹어야 된다. 광고도 좀 보고 있어요. 와. 이런 거 잘 먹어야 돼. 라면, 국수 뭐 어때 이거 지금. 그럼 여러분들 그 광고 찍을 때 네?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. 네. 자 강호동 전체적으로 보여야 돼 이렇게. 자, 다 식었어. 자 지금 식었어. 카메라 돕니다. 카메라 돕니다. 카메라 돌아요. 또 두 번째 자르면 안 되고. 엔딩 거지? 그래. 아, 이거. 근데. 맛있다. 와, 배가 진짜. 저 출산 좀 하고 올게. 어, 저 이제 무단절제. 내려가라. 내려가라. 점핑. 내려가라. 내려가라. 자, 한번더 선정해봐. 자, 선정합시다. 뭐, 오늘 뭐. 제업을 강력하게 두 가지입니다. 오늘 명란찌개와 경주마진거 그게 아닌가? 자, 유희! 네! 하나, 둘, 셋! 명란찌개! 저는 고구마줄기. 고구마줄기! 나는 명란찌개. 명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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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찌개! 명란 두부찌개! 두표! 명란 두부찌개! 세표! 명란 두부찌개! 네표! 명란 두부찌개! 어딜로 오늘의 맛도둑어! 명란 두부찌개! 사실 내가 놓고 연애했는데 아니 내 주제에 뭘 해가지고 누구를 준다는 거야 지금.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 누나 감사합니다. 자, 누나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때를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려 아 오늘은 또 누가 자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형수 잘 계시지? 어디 계셨어요? 어디 계셨어요?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? 네,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. 1년? 1년? 네. 신발 정도 잠깐 볼까? 아니 뭐 오자마자 이렇게 막 여러분 배색으로 신발을 사 깔끔하게 이러면 헌재선이 얼마나 된 거야? 혼자 동기 만지가? 13년? 그렇죠.
남자 아니, 혼자 사는 집 치고는 혼자 사는 집에 약간 포로 냄새가 나요. 와, 이거...